이해운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6.1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. 이 전 의원은 빠르면 다음 주, 늦어도 2주 안에 충북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는 아버지의 고향이자 유년기를 보낸 제천 등 고향 발전을 위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특히 이 전 의원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정우택 전 충북지사와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하는 공정경제특별도 충북을 만들고 싶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. 이 전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, 국회, 지방의회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했음에도 전국 대비 4% 충북경제 달성에 실패한 것이 안타깝다며 이제 세종시의 빨대 효과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 등 발전 인프라를 잘 갖춰놓은 밭에 경제발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한 경제통이 충북지사가 돼야 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. 그는 하루 앞서 아버지의 고향이자 유년기를 보낸 제천 금성면의 큰 집에 방문해 사촌오빠 이용훈, 이영훈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. 군 장교였던 이 전 의원의 아버지는 제천 동명초와 제천중, 제천농고를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이 전 의원은 유년기를 이곳에서 보내다 아버지의 근무지로 인해 마산 외가에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루 앞서 21일 수도권 시대 경제도시 충북 건설을 선언한 오재세 전 의원과 더 큰 충북, 더 멋진 충북을 내세운 박경욱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에 이어 이 전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할 경우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은 3-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격심사를 신청한 상황이지만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강남 똑똑한 집안채 논란의 주인공인 노 전 실장이 당내 책임론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충북 동남사군 지역위원장인 곽상원 변호사의 출마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.